체계적으로 알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고요. 이번엔 그때 지진이 한번 일어났을 때 애도의 뜻으로 한번 중단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시민들이 주도해서 여는 집회입니다. 네. 위안군 피해자인 이호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셨어요.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요 집회 반대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. 이유가 뭐죠? 저는 할머님의